보마. 자, 조현생명 같은 경우는 건강하면 보너스 주지 말고 건강보험 전환도 되고 무해지 수호천사, 아까 수호천사 닉네임 있었는데, 그리고 간편 알뜰한 종신보험 40대 7년 시점에서 124%, 삼성이나 교보 신한보다는 2%가 좀 더 높네요. 2%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호 간편고지 평균 납입형 40세 기준으로 7년날 10년 시점에서 123%. 네. 건강보험도 무한도전 간소화가 됐고, 따봉플랜 뇌심 봤다, 뇌심도 저렴하다. 네.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티켓담보도 세분화가 돼서 간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담보가 확대가 됐고요. 네. 신상품이죠. 내가 만드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내가 만드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족을 위해 얼마나 충분할까? 네, 사망보험금,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보장자산 넘어갈게요. 보험료는 그대로일까? 네, 넘어갈게요. 확실한 불확실성 두 가지로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자산 축적 및 일단은 형성이 가능하고, 목적 자금, 노후 자금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건강보험 전환도 되고, 건강보험 보너스도 드리고, 다재다능 종신보장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건강하면 보너스 지급이죠. 건강하게서 할인도 계속 받을 수가 있다. 보너스율이 20%. 확실한 건강보장 특약이죠. 암, 뇌, 심, 중증질환 종신도로 보장이 되고요. 확정이율도 역시 플러스 종신형으로 하시면 2.5%. 연금 전환 이후에도 사망, 연금을 동시에 보장받아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유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과 간편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특약이 전부 가능하고, 간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은 3&5로 가능하고요. 주계약, 특약, 납입기간 상의할 때도 납입면제를 부가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기간은 30년이나 90세 만기로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단순화된 간편보험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 간편통원, 상급, 암치료, 요양, 요양병원, 암수술, 항암방사선, 네,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뇌혈관, 허혈성, 통원 시에도 이 모든 거 가져갈 수 있고, 입원 간병비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사망보장 오히려 4월달 대비 3월달이 보험료 비쌌고, 4월달 대비 보험료가 더 내려갔어요. 뇌혈관, 뇌혈관은 좀 남자는 보험료 올라갔지만 여성은 내려갔고, 허혈성도 남성은 내려갔지만 여성도 내려갔다. 첫날부터 입원비 특약도 역시 똑같이 내려갔다. 3월달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4월달 주요 상품은 라인업이에요. 종신은 알뜰 플러스, 간편한 알뜰과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내만보,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내가 만드는 간병보험, 내만간, 이렇게 있죠. 누구나 필요한 실속,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다. 예. 자, 4월에도 가입한도가 우대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7차 이상 된 사람들은 조기 손해율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유 설계형 건강보험 스테디 셀러죠. 그래서 유 간편한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수호천사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우대 플랜, 명칭 변경, 재정 안정 지원 특약이죠. 아우, 어려워. 우대 플랜, 뇌에 심 봤다. 예, 그래서 두 CI 플랜으로 가능하고, 자유 설계도 질병, 재해로 인한 소득 활동 제한, 장애 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뇌심 플랜, 그래서 뇌심 플랜으로 하나 생명 농협손해보험 이상으로 저렴하다. 네, 방사선, 예,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렇게 해서 암 통원비 최대 80만원, 통원, 등 다양한 특약으로 우대 한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보상, 질병, 재해, 그 다음에 질병 50% 장애시에, 뭐 그리고 3%부터 100% 장애시에 지급료 곱해서, 이렇게 해서도 질병 장애로 인해서 나와 나의 가족을 생활을 빈틈없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네. 암이나 뭐 여러가지 넣는데요.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플랜을 좀 많이 만들어놨네요. 플랜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시설 주요 보장 한도가 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호 등급 제가 시설 110만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100만원에서 110만원 큰 차이는 안 나죠. 라인업 150만원, 65세까지 가입 한도가 올라갔고, 2년간 의료행위 계약자 알림 후 삭제가 없어졌어요. 시니어 수술 재골절 2000만원까지 한도로 올라갔다.
네. 60세 이하 최대 가입한도 65세까지 적용이 되고 질병, 간병, 재가, 시설까지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보장보험 뭐 보시면 110만원, 네. 보험료가 32,000원, 여성은 지금 시설은 9,200원,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업계 최고 수준의 1호 등급 장기요양 상태시 시설과 재가급여 11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드는 간병, 보험, 주요 플랜 이렇게 해서도 지금 가입이 가능하다. 네. 65대 고객님도 가입한도가 확대로 장기요양 1호 등급, 13등급 재가 시설로 종신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주요 상품 선택이 아닌 기본 수술로 든든하게 그래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수술 플레이죠. 최대한 판매 간소화가 있어요. 질병 상급 종합병원 특정 급여 특정 시술 업계 한도 보장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수 끝 따블 플레이죠. 그래서 질병 재해 수술 한 번에 끝내기예요. 세 번째는 의료 급여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같이 넣으셔도 가성비 대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61세 이상 질병 수입이 150만원, 상급병원 300만원, 합의 350. 네. 한수급 플랜, 수술비 플랜 이렇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체로 하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만약에 좀 병력이 있다, 보험 청구 많이 했다, 잔병치레 병원에 많이 갔다 하신 분들은 한수급으로 가입해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 한도도 무려 350만원, 350, 라이나 300만원, 합의 65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갱신형, 최소 보험료 없고 수술 담보 일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계약 질병 수술비 상급 종합병원 350 이렇게 나오셔도 그게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급여 의료비 지원 플랜도 틈새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험료 단돈 2만원대로 다 넣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질병 수술비 200만원 준비로 가동 오케이. 주계약 일반 사망으로 장례비 500. 질병수입이 200만원 해도 단돈 200만원. 근데 거의 다 종수입까지 넣으면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겠죠. 네, 종수입까지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없어요. 여전히 강력한 당기나 종신보험. 그래서 동양에서 준비하는데, 저희 집 당기나 종신보험. 일반신사형. 10년 시험에서 124%. 간편도 123%. 1%에 약간 좀 떨어지네요. 보험료가 좀 높으니까. 그래서 간편보다 표준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 스테디셀러 7년 납 평균 납입이에요. 가입 금액은 무과하지만 7년 10년 10점에서 124% 간편은 보험료 좀 비싸지만 면책 감액 개념이 없고 123% 정도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